여기 순이와 영희가 함께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함께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난 후 곱게 화장한 순이의 얼굴은 그대로인데 영희 얼굴은 왜 이럴까요? 눈썹은 몽땅 사라져버렸고 앵두빛깔 입술색도 모조리 지워져버렸습니다. 거친 물놀이에도 멀쩡할 수 있었던 순이의 얼굴, 그 비밀은 바로 워터프루프 화장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땀을 많이 흘리고 물놀이를 자주 하는 여름이 올수록 그 인기가 올라간다는 워터프루프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터프루프 화장품이란 말 그대로 물, 워터와 무엇무엇을 막아내는, 내구성 있게 한다는 뜻의 프루프의 합성어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해준다는 화장품을 뜻합니다. 이 워터프루프 기능은 화장품 외에도 옷부터 신발, 우산, 시계, 자동차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 속으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워터프루프 기능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연예인들의 필수 화장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무대 위에서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춤을 춰도 웬만하면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대체 어떤 원리로 땀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적인 화장품의 성분은 오일인 워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유분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빠르고 안전하게 흡착되는 대신 물의 특성상 같은 성질인 땀이나 물과 만나면 번지거나 지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워터인 오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분이 수분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표면이 유분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만나도 잘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화장품을 보다 보면 어떤 화장품에는 워터프루프가 아닌 워터 레지스턴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방수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워터프루프는 물에 대한 지속력이 7시간, 워터 레지스턴스는 4시간 정도로 워터프루프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바로 워터 레지스턴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수성과 유지력이 뛰어나 땀과 수분으로부터 오랫동안 메이크업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흡착력과 방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공 속 피부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클렌징을 해도 화장품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잔여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고 피부에 남게 되면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은 물론 거뭇거뭇, 색소 침착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어느 화장품 광고의 카피처럼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클렌징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화장을 지울 땐 워터프루프 전용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거나 오일 같은 유성 타입 제품을 활용해야 피부에 있던 워터프루프 화장품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장품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다 보면 가뜩이나 여름철 자외선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더 예민해져 있는 피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 유성 클렌저를 사용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피부에 남아 계속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여름, 현명한 워터프루프 화장품 사용으로 땀과 물에도 굴욕 없이 세안도 철저히 피부 건강 확실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